좋아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최혜리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 생애 첫 도서관 육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환영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QI로부터 소개받은 13년차 교사이자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최혜리라고 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직접 만나 뵈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상반기 때 집콕 육아 하느라 많이들 힘드셨죠?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집콕 육아 속에서 또 체크하는 어떤 육아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에는 나름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많은 책을 읽는 것에 조금 노력을 했고요. 정독이냐 다독이냐 뭐 그것에 대한 중요한 걸 묻기보다는 조금 더 다독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책이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저는 도서관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저는 나이가 다른 세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 세 아이들과 도서관을 다니는 일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저에게 엄마의 가방이 필요했고 그 책을 넣을 수 있는 캐리어가 큰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캐리어를 가지고 도서관을 다니면서 저는 3년간 6,200권의 그림책을 읽은 셈인데요. 나름의 그 책 육아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는데 제가 다섯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는 독서 제의주의인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 독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학습력이 좋은 아이들 관찰을 해보니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고 가까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독서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은 공부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은 아이에게 공부를 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나름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학 입시를 성공하는 것을 공부의 목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를 거치기도 했고 아이와 책 읽기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대학 입시가 공부의 목적일까?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 이제는 대세라는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을 능가하는 혹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로 큰다는 게 과연 그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부는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세상에서 공감력, 창의력을 강조하고 있었고 과연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어쩌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유하는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사유하는 힘은 결국 독서를 통해서 기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아직 다 이해는 못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꿈을 이루는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독서가 중요하다 이런 걸 항상 이야기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저는 종이책을 선호합니다. 스티븐 잡스나 빌 게이츠의 유명한 이야기 알고 계실 텐데요. 그들의 자녀들도 적어도 14세가 되기 전에는 스마트 기기를 다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한글 공부를 하는 엄마들은 요즘에 스마트 기기로 한글 공부 많이 도전하실 텐데요. 저는 이왕이면 종이책으로 아직 뇌가 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책으로서 조금 더 그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엔 도서관을 다니진 않았습니다. 책을 읽어주지도 않았었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연속된 출산과 육아의 힘듦 속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이가 6세가 되던 해에 주변을 둘러보니 너도 나도 한글 공부에 또 꽤 유명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저도 약간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지도 도전해보고 영어 교재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잘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사실 엄마의 게으름으로 학습지도 성공하지 못했고 또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또 저에게 너무나 또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는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서 가져온 그림책 읽기 스탬프 미션 판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100권의 그림책을 읽고 도장을 찍어 나가는 숙제였는데 미안한 마음에 사실 아이와 책 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그게 뭐라고? 100권을 채우고 나니까 정말 뭔지 모를 성취감이 생겼고 이제는 읽을 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성취감에 에너지를 얻어서 읽을 책을 구하게 됐죠. 처음에는 그 중고 카페 그리고 뭐 지역맘 카페 이렇게 해서 나름 알뜰한 방법으로 책을 구해 보고자 열심히 손품과 발품을 팔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나름 꼭 구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집들을 몇 개 집에 들였죠. 근데 의외로 저희 딸 아이가 좀 시큰둥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전집은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한두 권을 보고 그냥 내팽겨치더라고요. 아, 돈이 아깝기도 하고 시간이 아까웠지만 어쩔 수가 없었고 그러면 막내 아이가 읽을 때까지 잘 쟁여두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전집을 두 세트, 세 세트, 몇 세트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갑갑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과감히 사실 그 전집을 실패하고 동생네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저는 그렇게 전집을 실패하고 나서는 조금 더 새로운 다양한 또 우리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을 찾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책 육아의 하나의 키워드가 되었고 중심이 되었던 도서관과의 만남입니다. 그러면서 저녁 시간은 아이와 계속 책 읽기에 도전을 했고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책을 읽는 시간, 뭐 나름의 재미, 스킬 이런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당연히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 이 책을 읽어주면서 얼른 한글 공부를 마스터해야겠다. 아, 그래서 저도 나름은 통글자 그림 카드 그리고 이제 그 나름의 학습지 형태의 또 그런 것들을 부랴부랴 열심히 준비해서 내밀었죠. 근데 사실은 과정도 별로였고요. 결과도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죠. 본의 아니게.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어떤 통글자 그림 카드나 뭐 한글 학습지 이런 것보다는 도서관에서 빌려왔던 책들을 그냥 정말 매일 꾸준히 아이와 읽어나갔습니다. 손가락을 짚어서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구연동화를 하는 사람처럼 오바해서 책을 읽어주기도 했고요.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글과 한글과 친해지는 이제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길거리에 간판을 읽거나 신문 놀이를 하거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도 어느 날부터 아이가 한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 읽기를 통해서 아 진짜 책 한글 공부의 그 어떤 핵심은 엄마의 조바심으로 학습적인 것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놀이로서 오히려 아이와 책 읽기를 하는 좋은 시간으로서 해결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스킬이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조급함은 정말 보내버리고 이제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뭐 보드게임 이런 것도 활용하는 나름의 노하우가 생겨났습니다. 그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엄마의 칭찬이었습니다. 아마 엄마표 책류가 이런 걸 진행하시면서 엄마의 칭찬과 한번 당근을 활용해 보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번째 나름의 비결은 엄마표 칭찬과 당근입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저희 아이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인터넷에서 온라인에서 3,000원이면 구매할 수 있는 트로피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책 읽기를 하고 그 책 읽기에 대한 칭찬을 엄마 아빠 이름으로 해서 멘트까지 적어서 주는 거죠. 아, 근데
이 아주 어쩌면은 좀 초라해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기쁨을 선물하는 그런 당근이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100권 읽기, 뭐 나름의 그날 그날의 어떤 책 읽기의 과정들을 아이에게 시각화해서 보여줬습니다. 네.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고 아이에게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저희 어렸을 때 하던 뽑기판도 활용해 보고요. 아이랑 저랑 직접 만든 즉석 복권도 이렇게 만들어서 책 읽기 하는 시간에 조금 더 응원하는 입장에서 칭찬하는 입장에서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 읽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이와의 어떤 뭐 생활 습관을 잡아나가는 과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뽑기 인형 뽑기? 뽑기 되게 인기가 많은데 저희 아이들도 마트에 가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던 것을 제가 직접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과 활용했던 정말 반응이 좋았던 당근으로 소개해 보고 싶네요. 그래서 저 지금 보여드리는 지금 이런 아이템들은 뭐 쉽게 구비할 수도 있지만 가격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아이와 직접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뭐 엄마들이 하는 커피 쿠폰처럼 아이한테 책을 읽고 나서 쿠폰 도장을 찍어주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복권 만들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책을 읽어야 되나라는 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외적 동기, 교육학에서 말하는 이런 외적 동기는 어떤 것이 더 위에 있다는 아니지만 이런 외적 동기가 쌓일수록 물질적인 보상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또 아이의 내적 동기화를 도와주더라고요. 정말로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올해 상반기에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의 책을 빌려서 사실 많이 읽자라는 입장이었는데 도서관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고 그리고 뭐 모든 생활 전반이 그러했지만 그 책을 구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스마트폰과도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고 텔레비전과도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래도 어렵지만 저는 독서를 위해서 디지털 균형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디지털 세상에서 그런 신문물을 거부한다, 차단한다,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반에 말씀드렸던 나름의 종이책을 우선으로 했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을 직접 가지는 못했던 날들이 있었지만 또 도서관에서 준비해준 여러 가지 비대면 서비스나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방에 살고 있고 저희 집 주변에 공공도서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번 상반기를 계기로 사실은 또그 아까 이야기했던 영어 전자 도서관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또 후반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저도 나름의 그 힘든 육아를 조금은 이렇게 즐기는 마음이 되었고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책 읽기에 재미를 점점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아들은 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도서관에 다니면서 엄마도 독서를 시작한 셈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TV를 없애고 그리고 엄마가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책을 좋아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책을 거절하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책을 정말 좋아하게 만드는지 독서광이라고 했는데요. 나름의 또그 우여곡절과 경험을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집 아들은 괜찮은가요? 라고 물었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책으로 아이를 좀 키워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주변 분들에게 했더니 그건 전문직 워킹맘의 외동딸만 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들 둘을 키우는 혹은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가 하기에는 아마 힘들 거라고 다들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말 그럴까? 제 아들을 좀 관찰하기 시작했죠. 나의 아들의 성향이 무엇인지,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지. 예를 들면 책 육아를 한답시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봤을 때 아들마다 다르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동물과 고래를 좋아하다가 점차 곤충을 좋아하는 아들이었었고요.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형과는 다르게 자동차와 비행기를 좋아하다가 결국에 마블과 히어로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나름 아들이 좋아하는 그 책에 관한 컨텐츠 좋아하는 취향도 아들마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아들이 좋아하는 걸 우선순위에 두고 책 읽기를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아들의 취향을 적극 반영해서 나름의 책 주제를 고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아들 둘을 같이 책을 읽는다는 건 뭐 조금만 방심하면 엄마가 고함쟁이로 바뀌게 되죠. 어떻게 해결할까? 매일 야단치고 밤에 다시 후회하고 그런 날들을 연속으로 반복을 하다가 나름의 비법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았는데 그 비법은 어떤 좋아하는 주제, 뭐 어떤 독서 방법 이런 것이 아니라 제 생활을 조금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일과 그리고 육아를 병행하면서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허덕이고 있었죠. 타임포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아들을 재촉하고 다그치고 뭐 책 읽기 외에도 어떤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항상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오히려 갈수록 엄마의 짜증만 늘어날 뿐 아이와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을 뿐더러 뭐 책 읽기는 꿈도 꿀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제 생활 시간을 조금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뭐 갑자기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욕심내지 않고 휴일 날에도 저희 가족보다 그냥 한 시간만 먼저 일찍 일어나자. 그 한 시간만 먼저 일찍 일어나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씩 제 생활 전반의 것들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도 조금 활용하게 되었고 출퇴근 시간도 또 나만의 시간으로 할애하는 이런 방법으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을 다니면서부터는 주말에 마트를 가지 않았는데요. 그 전에는 아빠 없이 주말에도 바쁜 아빠 없이 아이 세 명을 육아하면서 뭐 시간이라도 때울 겸 또 이제 아이들 먹거리도 해결해야 될 겸 마트를 갔었는데 사실 좋은 느낌보다는 오히려 마트에서 아이와의 실갱이나 돈과 에너지를 낭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도서관을 다니면서부터는 마트를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새벽 배송이나 빠른 배송들이 잘 되어 있어서 덕분에 혜택을 보고 있기도 하고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들만 그렇게 하면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만 직접 마트에 가는 시간을 할애했고 이왕이면 엄마가 피곤하지 않고 엄마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지 아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육아에 있어서 가사에 있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적극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여의치가 못했지만 그래도 요즘엔 가전제품도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3종 세트라고 하죠. 가사 도우미, 뭐 식기세척기, 건조기, 로봇청소기 이런 걸 동원해서라도 엄마의 에너지를, 엄마의 체력을 좀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실 놀랍게도 저 역시 덜 피곤하고 아이에게도 좀 더 여유로운 시선으로 아이를 대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버럭하는 거, 짜증내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아들을 좀 더 여유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했습니다. 결국 아들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저는 책 읽기에 조금 더 가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실컷 놀아야지 책 읽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일 마치고 아이와 책 읽기에 재미가 붙었을 때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하고 싶었어요. 욕심도 생겼고 그래서 마치면 빨리 하원한 아이들을 챙겨서 씻기고 먹여서 책 읽기에 돌입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역효과더라고요. 차라리 아이가 마치고 내가 바쁘긴 하지만 놀수 있는 시간, 놀이터에서 놀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충분히 준 날에는 그렇게 집중해서 논 만큼 집에 돌아와서 오히려 몰입하는 독서에 몰입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항상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킥보드만 들고 나가지 않고요. 제가 쓰던 젊은 20대 때 쓰던 아주 오래된 디카이긴 한데 그 디지털 카메라도 지어주기도 하고 또 조그마한 미니 현미경도 지어줬습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면서 그 디카로 다양한 사진들을 찍어 왔었고 또 제가 그걸 인화해 줬더니 그거에 대한 또 쓰임새가 엄청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오히려 밖에 나가서 책이 아닌 정말 뭐 부족하긴 하지만 도시 환경 속에서 부족하긴 하지만 작게나마 관찰하고 사진 찍었던 내용들이 또 책을 읽는 시간에 다시 소환되기도 하고 또책 읽는 것보다 더 직접적인 교육이 되는 효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실컷 놀아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기준을 또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요? 라고 아마 물으실 거예요. 네. 저는 그 놀이터에 가는 시간을 이렇게 배정한 대신에 사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글쎄요라는 입장입니다. 네. 사실 요즘 유아 사교육이 뭐 중고등학생들보다 만만치 않게 그 사교육 시장이 크거든요. 저도 사실 고민을 했지만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선택한 사교육은 태권도 하나입니다. 네. 뭐 요즘 태권도 도장의 그 프로그램이 워킹맘인 저에게 도움이 되어서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하나의 시간이고 또 나름은 안정된 그 장소 내에서 그 에너지를 발산하는 하나의 어떤 그 과목으로 제가 선택을 했고요. 오히려 저는 그 나머지의 사교육은 아직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책 읽기에 혹은 놀이터에 가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더 현명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는 책 읽기 공간이 필요해지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는 저희 집 근처의 도서관에서는 요즘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너무나 잘 만들어 주셔서 정말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올 상반기는 사실 도서관을 많이 가지도 못했고 또 저는 도서관을 이용하지만 아이 3명을 케어하면서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게 장시간까지는 아직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빌려서 집에 좀 가져오는 편이긴 한데요. 책을 읽는 공간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서 연령대가 다른 아이들과 거실에서 주로 책을 읽는데 함께 책을 읽으면서도 또 가끔은 혼자 책 읽는 공간을 선호하더라고요. 종이로 된 이글루 형태인데요. 이것이 또 아이들의 북 아지트가 되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안에 들어가서 가끔 책을 읽기도 했고 또 뜻하지 않게 책을 읽고 난뭐 어떤 내용, 뭐 그림, 뭐 이런 것들을 밖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뜻하지 않은 독후 활동을 하는 것까지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는 거실 공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됐고 심지어는 저희가 외출이 자유롭지 못했고 도서관에 가지 못하던 올 상반기에는 이렇게 텐트를 거실에 쳐서 놀려고 했지만 또 자연스럽게 책까지 같이 보는 진짜 북텐트의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독서 환경을 조성해야겠다. 책을 읽기 위한 환경을 점점 더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좀 누추하긴 하지만 저희 집 거실이고요. 넓진 않지만 아이들과 책 읽기에 잘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정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실이 오히려 휑하다라고 할 만큼 비어 있는 모습이긴 한데 자연스러운 이 거실에서 저희는 아이들과 책을 자유롭게 읽기 시작한 거죠. 요즘 도서관에는 빅북, 엄마가 직접 구매할 수 없는 굉장히 재미난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책들을 저희는 집에 와서 이렇게 거실에서, 넓은 거실에서 책을 정말 쭉 펴놓고 이렇게 함께 책놀이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 상황도 전개되었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이 거실이라는 공간,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건
뭐 이렇게 거실을 정리하고 소소하지만 작은 어떤 물건들을 준비하는 것도 포함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거실에 독서대 하나로도 책을 읽기도 하고 이렇게 재미난 책놀이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지우개를 던져서 맞추는 책을 먼저 읽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시시하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즐거운 방법으로 놀면서 책을 읽는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까 거실에 다른 걸 놓지는 못했고요. 북카트를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인데 북카트는 도서관 책을 이용하다 보니 이번 주에 책을 읽고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소장하는 책이 아니다 보니까 빌려온 책을 조금은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놔두고 싶었어요. 그러기에는 또 이 이동식 북카트가 나름의 좋은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소소한 육아템 아이템들이 독서 환경을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는 거실에서 점점 더 즐거운 책 읽기가 계속 전개되었고 보드게임도 좀 많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즐겁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학습 방법에 들어가고요. 저 보드게임을 통해서 엄청난 수학적 지식을 얻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놀이 과정을 통해서 즐거움과 함께 나름의 사회성 그리고 뭐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인정하는 것 다양한 어떤 교육적 효과를 얻는 것을 보고는 저희는 자주 책과 함께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육아는 장비빨, 아이템빨이라고 하나요? 네. 독서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소소한 물건이지만 굉장히 큰 효과를 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아이들과 외식을 할 때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하세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고 저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지어주고 저 역시도 편안한 식사를 하길 원했었고 또 심지어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기도 하지만 어른들도 대화 없이 이게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생활 전반에서 책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었고 또 집에서 그렇게 책 읽기를 하면서는 뭐 24시간 책을 읽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그 디지털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의 재미로 넘어갈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그 스마트폰을 대신할 뭔가가 사실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 둘씩 넣어 다닌 것들이 저렇게 저의 가방 속에 들어가게 됐고요. 종이 접기책 한 권과 색종이만 있어도 사실은 스마트폰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아이템들은 저의 캐리어와 함께 가방에 들고 다니게 된 거죠. 네. 뭐 책 읽기에 필요한 타이머도 있었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디지털 카메라도 보이고 그리고 아이와 한글 공부를 하거나 아까 식당에서 뭐 음식을 기다릴 때 사소하지만 종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저런 만능 패드 가격이 비싸진 않지만 충분히 좋은 육아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희 집 현관 모습인데요. 제가 도서관에 매주 들고 다니는 실제 캐리어랑 그리고 저의 아까 그 육아 아이템들을 넣어 다니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그 비대면 서비스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저는 도서 택배 서비스인 것 같아요. 올 상반기에 특히나 그 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본 것 같은데요. 지자체마다 도서관 서비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다자녀 더책 택배 서비스, 뭐 마음 편한 택배 서비스 이런 어떤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도 저는 책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도서관 책을 이용하면서 책 읽기를 점점 더해 갔습니다. 나름 이것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략이 필요했고 그리고 아마 앞에 내용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럼 대체 도서관에서 뭘 어떤 책을 빌려왔을까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또 좀 핵심적인 비법이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숨겨진 키워드는 재미입니다. 아이의 취향을 알아야 하고 뭐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정말 우리 아이가 좋아하고 우리 아이가 재밌어하는 책을 들이미셔야 됩니다. 이 재미라고 하는 게 뭐지? 라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아까 딸과 아들의 취향이 달랐던 것도 포함은 되지만
사실 저는 뭐 베스트셀러, 권장도서, 혹은 옆집 아이가 재밌다라고 하는 책, 네,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가 재밌어 하는 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 잘 모르겠어, 이제 도서관 다녀볼 건데 뭐가 과연 재밌지? 라는 분들이 있다라면 뭐 똥, 도깨비, 코딱지, 돼지, 뭐 외계인, 뭐 이런 것들 키워드가 나오는 책들은 아이들에게 절반 이상 대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의 키워드를 무조건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미의 키워드를 찾은 상황에서 하나가 걸리면 정말 끝장을 보는데요. 그 말은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백희나 작가님의 여러 동화책들이 있는데, 그림책들이 있는데 거기서 재미를 하나 느낀 책이 있다라면 그 작가님의 책들을 계속 확장시켜서 아이와 책 읽기를 하고요. 혹은 아까 이야기했던 재미난 키워드에 뭐 도깨비, 호랑이, 뭐 곰, 뭐 어떤 키워드를 하나 찾으셨다면 그것을 주제 확장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실질적으로 했던 모습들을 좀 한번 사진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나의 재미난 주제를 중심에 두고 확장해 나가고요. 또 특별한 날은 정말 특별하게 뭐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혹은 우리 뭐 어떤 명절이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교실에서 수업하듯이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그 주제의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는 거죠. 뭐 크리스마스 주제의 책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뭐 알고 있는 유명한 책이 없다 해도 그 도서 검색에서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날에는 그 특별한 날에 교육적인 효과도 좀 노리면서 그런 책들을 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 나가면서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욕심도 좀 생겼었고요. 나름 또 이렇게 독후 활동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미 많은 엄마들이 다양한 독후 활동을 소개하는 것들을 이것저것 구경을 했었는데 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셋이기도 했고 이 독후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책 읽기가 뒷전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독후 활동을 조금 포기하고 아 그건 일단 마음에서 좀 내려놓고 재밌는 책을 좀 읽는 걸 중심으로 책 읽기를 진행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실 결론적으로 본다라면 독후 활동을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독후 활동에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주만지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보게 되었고요. 아이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어 했죠. 그 책 뒤 표지에 보시면 그 책에 관한 설명 중에 영화의 원작이 됐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그 말이 생소했던 거죠. 이 그림책이 영화로 만들어져 있어라는 설명과 동시에 그 영화를 궁금해하더라고요. 당연히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만지 영화를 보게 되었고 영화에 몰입한 아이들은 거기 나오는 보드게임을 다시 궁금해했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보드게임을 구매하게 됐고요. 아이들과 거실에서 보드게임을 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동물 캐릭터의 뭐 간단한 쿠키 만들기 이런 것도 하는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독후 활동을 한 거죠. 사실 그런 활동들이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라고 하지만 아이에게 재미의 어떤 경험, 그 책의 경험을 정말 오랫동안 남기는 하나의 방법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도서관에 갔을 때 원래 주만지를 썼던 작가의 비슷한 형태의 그림책을 골라내더라고요. 결국 그 작가의 다른 책을 보게 되고 또 이것이 원래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영어 그림책도 다시 찾게 되는 이런 선순환, 좋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올 상반기는 그렇게 저의 이 책 육아에 정말 큰 지지였던 도서관을 자주 가지 못하면서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서관에서도 역시 시대에 발맞추어서 저에게 제공해줬던 비대면 도서관 서비스들이 저희들이 계속 책을 읽을 수 있게끔 도와주었었고요. 그 지자체마다 서비스의 형태는 다르긴 하지만 주로 가장 많이 이용했던 서비스는 집으로 직접 책을 배송해주는 도서 택배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뭐 서울 수도권보다는 글쎄요, 뭐 더 아니다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뭐 영어책 같은 경우에 조금 이렇게 작다, 부족하다, 아쉽다라고 느낀 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디지털 독서이기도 하지만 그 미국 공공도서관, 전자도서관 서비스, 네, 그 오버드라이브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저희는 그 부족한 책의 갈증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디지털 기기와 균형점을 찾는 약간의 과제는 있긴 하지만 일정 부분들을 이렇게 도움을 얻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 읽기에 재미로 유도를 했지만 정말 습관화하는 거, 정말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뭐 나름 엄마로서 노력했던 것들을 매일 꼭 30분 이상, 30분이라도 30분씩 읽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 캐리어 책 육아에서도 소개되었었지만 사람들이 3년 동안 6,200권? 그렇게 많은 책을 어떻게 읽었어? 라고 물었지만 사실 잘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5권 정도의 그 책 숫자거든요. 아이와 그림책 5권이면 사실 30분이면 충분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30분씩 책을 읽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비법 중에서 또 나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아이가 읽었던 책을 좀 정리를 해두고 싶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주로 이용했던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제가 책을 대출했던 기록들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은 책 목록을 자연스럽게 저장되어 있는 걸 보고 사실 제가 읽었던 책 권수를 알게 된 건데요. 그리고 요즘 어린이 도서관에 가면 그 독서 통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대출했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며칠 날 어떤 책을 읽었는지 목록이 다 적어져 있어서 사실 엄마가 따로 이렇게 그 우리 아이가 읽었던 책을 정리하지 않아도 큰 도움이 되는 어떤 하나의 또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읽은 책을 정리한다는 거, 기록한다는 것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이만큼의 책을 읽었어도 사실은 아이들에게 성취감과 또 책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약간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고 또 지나간 그 책 목록을 보면서 사실 저는 기억도 나지 않았는데 어떤 그 책 얘기들을 다시 꺼내더라고요. 추억을 다시 소환하는 하나의 사진처럼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들리시면 어린이 독서 통장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게 없다라면 독서 통장을 따로 팔더라고요. 혹은 엄마가 직접 간단히 만드셔도 좋은 어떤 하나의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이와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도서관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도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하게 할까 혹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학습서, 자녀교육서 위주로 책을 읽었었는데요. 점점 아이와 책 읽기에 시간이 더해지면서 그런 책뿐만 아니라 또 저를 위한 또 아이와의 육아 속에서 힘들었던 부분들을 달래주는 그런 책들을 자연스럽게 읽게 된 것이죠. 아까 아들을 이해하는 시선, 아들과의 관계가 좋았더니 책 읽기가 잘 됐어요 라고 아까 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이와의 관계에서 정말 그 육아의 어떤 뭐 짜증, 힘듦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저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좀 더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의외로 저는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리즘, 거기서 찾게 되었거든요. 아이들과 책 읽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책 읽는 공간도 필요했고 아이들의 물건들도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 그런 정리정돈이 조금 더 간소함을 추구하게 되고 미니멀한 그런 환경을 자꾸 제가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라고 집을 좀 정리하고 그 미니멀한 환경을 만들고 났더니 사실은 치워야 될 거, 청소해야 될 거리도 좀 줄어들면서 제 몸도 편해지고 제 마음도 편해지는 것을 알게 됐죠.
그게 또 아이들과의 책 읽기에서 힘을 얻기도 하고 저의 또 휴식 시간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뚱맞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런 책 읽는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이런 미니멀 라이프는 저한테 하나의 힐링이 되었죠. 그러면서 저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도 사실 아이를 놓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흔히들 말하는 그 독박 육아라고 하죠. 저 역시도 그 독박 육아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로 바뀌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지금 독박 육아란 말 대신 독점 육아를 하고 있다라고도 남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 근데 이게 우리가 매일 지속되지 않거든요. 이것을 또 유지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저 역시 아까 읽어가는 책 속에서 우연히 읽은 보물지도 무비라는 책을 통해서 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제 스마트폰에 넣어 다니는 하나의 모습을 지금 찍어 놓은 건데요. 보물지도 무비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것들을 글과 사진으로 음악과 함께 일종의 뮤직비디오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앱이 워낙 다양한 게 많아서 만드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만든 내가 좋아하는 노래 속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담은 보물지도 무비를 이렇게 넣어서 출퇴근 시간 보고 또 저를 또 이렇게 힐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 뭐 외출하지 않지만 저를 위한 립스틱 하나 그리고 나를 위한 또 뭐 커피 한 잔 이런 걸 통해서 엄마가 먼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사실 취미 생활도 하지 못하고 그 좀 빡빡했던 일정에서 우울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아까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이거든요. 저는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취미 생활 중에 자수를 놓는 일이 있었는데 아이 키우면서 전혀 뭐 손 하나 대지 못했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따라 제가 그 브러치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선물도 하고 또 저는 저대로의 취미 시간을 갖는 이런 어떤 관점을 갖게도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도서관을 이용해서 정말 이런 방법으로 책을 재미나게 많이 읽었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끔 하는 그 출발점이었지만 지금은 엄마가 오히려 먼저 책을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 전에 제가 엄마가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따라 읽는다. 저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던데요? 라고 했지만 그 말을 이제 지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독서가 오히려 아이의 독서를 아이가 책 읽기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 같고 저 역시 짧은 그 시간 동안 책을 읽으면서 저에 대한 새로운 어떤 힐링도 찾고 제 꿈을 다시 또 찾게 된 거죠. 저는 철저한 이과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나름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책을 쓰고 싶고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또 어쩌면 그 독서를 통해서 지금 이루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할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까라고 고민이 된다면 엄마가 먼저 엄마의 책을 읽기 위해서 도서관에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부족한 이야기이긴 했지만 또 저의 또 경험담들을 책이 아닌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던 내용들이었고 부족하지만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